고3 학부모 입장에서 윤 대통령 수능 관련 발언이 혼란스럽습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자는 의도는 공감하는데 수능 5개월짜리는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고3 부모님들은 지금 아유 엄청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인데 고3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금 테러당한 기분일 수 있죠. 그것도 수능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5개월 전에 이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문제죠. 사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거죠, 정부가. 이런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지시했던 거고요. 연초에도 교육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뭔가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지시를 작년부터 하고 연초에도 분명히 말해놓고 왜 현실화시키지 않느냐? 이거 카르텔 아니냐? 이거 이권 걸려서 카르텔 아니냐?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서 특히 사교육 잡아야 되겠는데, 비문학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몰라요. 근데 이번에 저도 보니까 비문학 그 지문들 장난 아니대요. 이걸 프로라고 냈냐 하는. 물론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답은 있다,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하겠죠. 비문학이나 수학의 국어의 그런 독서 쪽, 비문학 쪽 문제, 수학의 킬러 문제 이런 게 이거 풀으라고 내는 문제 아닌 그런 문제들. 그리고 너무 교과공이 밖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서 이걸로 사교육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는 상위권들의 관심사겠더라고요. 킬러 문항까지 맞추겠다. 비문학 문제까지 풀겠다. 이거는 이제 상위권에서 서로 나눌 때 필요한 그런 문제들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시장이 큰데 요 시장이라도 날려보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교육.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킬러 문항이나 비문학 문제,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러니까 비문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지문들이 너무 교과 과정에서 멀리 나가버린. 터무니없는 전문가들이나 알수 있는 지문을 해놓고 이 안에서 논리적으로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 문제 하나가 잡아먹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위권들 변별력 나누자고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상위권들 간의 또 싸움이겠죠. 사교육 시장이 쓸데없이 형성되고 도대체 이 교과 과정과 너무 상관없는 그런 시장만이라도 잡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카르텔이다, 이권이다,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통령은 판단하고 몰아세울 만한 뭔가 좀 빌미를 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빨리빨리 그걸 반영하지 못해서. 근데 아마 반영하기에 너무 겁나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라져버리면 또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스카이 갈 사람들이 만점자 속출할 거잖아요. 만점자도 맞고 변별력을 따지려고 넣어놓은 문제들 때문에 그 빼버리면은 그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만점자 속출하고 막 상위권들은 멘붕 올 일이 생기겠죠. 근데 그 하시던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고3. 수험생들은 하던 대로. 킬러 문항, 비문학도 그 지문만 더 교과 과정에 맞게 내겠다고 하고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하니까. 다만 저기 강사분들, 킬러 문항이 그거 맞추게 해주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사교육 시장들은 타격에 갈것 같고 사교육 시장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도 이해는 돼요. 첫째. 하지만 제가 이게 늘 드리잖아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소비자명을 갖춰야 됩니다. 소통, 비전, 자명, 신명, 공명, 신명이요. 그럼 이게 지금 소통도 안돼 있죠. 그럼 이렇게 명확한 비전, 그나마 이번에는 비전을 제시했죠. 사교육 맞고 교과 과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겠다. 그나마 비전은 좀 제시했다 치더라도 소통이 잘안돼 있고 지금 자명하지 않죠. 자명하지 않게 일 처리가 자명하지 않게 됐죠. 소통도 안 됐고.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지금 뭔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가지고 기준 삼아서
수능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 변경이 조금이라도 된다고만 해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학생들이 인생이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소통 안 되고 일처리 된 거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사교육 시장 없애자고 그 공교육을 좀 정상화하자고 나온 얘기 같은 거는 그 취지는 자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좀 이해, 우리가 국민이 이제 이왕 일어난 일이고 갈 것 같으니까 아마 취지는 살려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다수 학생들이 열받을 만한 부분도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문학이니 킬러문학이니 하는 거는 사교육을 없애겠다면서 얘네들을 먼저 공격한 거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소통을 못 시킨 거죠. 신명나게 못 해준 거죠. 왜냐? 대다수 학생들은 어차피 관심 없는 문제니까요. 그 부분. 굳이 사교육을 잡겠다 그러면 왜 다른 영역, 뭐 무슨 과탐이나 다른 영역을 건들지? 왜 이걸 건드나요? 하는 게 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너무 교과서, 교과 과정에서 멀리 나가버린 문제, 오로지 변별력만을 위해 도입한 문제들이 변별력 때문에 넣다 보니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사교육 시장이 생긴다는 게 이 부분이라도 잡아보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취지나 이런 거를 잘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일단 시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 이거는 뭐 욕 먹어도 먹어야죠. 뭐 어떻게 이런 건 욕 먹어야죠. 다만 취지는 좀 취지는 살렸으려면 이런 사교육 시장은 이제 타파하겠다고 정부가 분명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국민들이 학생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취지랑 지금 조치랑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낄 것 같다. 대다수는. 그런데 이제 상위권들의 경쟁 영역이니까 상위권들은 또 심각해질 거고 또 이쪽 사교육 시장이 또 타격을 입으니까 강사들도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간대요. 예, 올해 그렇게 간대요. 간다고 전제하고 카수박용으로 접근하면 대다수 학생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의문시한 이유가 사교육 잡겠다고 비문학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아니 솔직히 비문학은 사교육 아무리 받아도 사교육발이 안 받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지문들 알 수 없는 영역들 사교육발 잘 안 받는데 내 그 일반 학생들도 센스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런 게 오히려 사교육발도 안 받고 센스만 있으면 언어 지능만 있으면 맞출 수도 있는 영역인데 왜 굳이 사교육 없애겠다면서 왜 이걸 건드냐라고 해서 설득이 안 된 거죠. 설득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에 너무 거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딱 이것만 없애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소통 없이 지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건 비판해도 맞고 비판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만 옳다 하고 가면 안 되죠. 국민들이 지금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런 건 욕 먹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교육 시장의 변화가 올 거고 앞으로 수능의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쪽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참고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때 빨리 정신 차려야 이깁니다. 여기 분위기 휩쓸리면 안 돼요. 이렇게요. 시험 볼 때 공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제일 또 이렇게 자극적인 말들이 이번 시험 어떻게 된대? 막 이런 것들 휩쓸리면은요. 공부 안 돼요. 큰일 나. 이때 정신 빨리 차리시는 분들이 실력 발휘 제대로 할 겁니다. 지금 정신 차리시고 어차피 아니 뭐 비문학도 교과 과정 내에서 최대한 내겠대잖아요. 뭐 이런 거 막 뭐 이렇게 시험 앞두고 뭔 일 나면 뭐 약간 흥분되는 게 있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일수록 저처럼 저 예전에 고시 공부하는데 9.11이 터졌는데 와 시험 안 보나? 막 이렇게 망상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 이슈로 이게 막 여기저기서 논란을 증폭시킬 때요 거기에 휘둘리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꾸준히 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뭐 킬러 문항 안 나온대잖아요. 어차피 틀렸을 문제 아닌가요? 찍어서 유행으로 맞추고. 나 되게 잘 찍는데 이런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죠. 나 진짜 주관식도 찍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쉽겠지만, 또 비문학 문제도 나 막 언어지능 하나만 장난 아닌데 지문이 어려울수록 나는 더 유리한 게 있는데, 사교육 안 받고도 맞출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예.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제가 봐서는 뭐 그냥 무시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기대 이상의 성적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오히려 고민해야 될 분들은 지금 만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뭐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 잡으면, 혹시 실패하면 만점자가 속출할 수는 있다. 지금 상위권 분들은 이제 거기를 또 이제 대학별로 어떻게 그런 변별력을 가져갈 거냐, 또 고민해야 할 문제겠죠. 근데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이거 재밌잖아요. 아니, 이번 건이 되게 재밌어서요. 이재명 의원이 그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이 그거 아세요? 킬러 문항 없애겠다는 게. 킬러 문항 없앨 거고 변별력 중요치 않다.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런 협치 멋지지 않나요? 초긍정이었습니다, 방금. 초긍정으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자 많이 나온 이 고민을 왜 일반 학생이 하고 있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만점자들이 할 고민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막 윤석열 지지자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리가요. 지지자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잘 되길. 진보 보수고 자명하지 않은 짓들은 그걸 쉴드 쳐줄 필요가 있을까요? 뭐하러? 예. 제가 느낀 게요. 제가 이 바 문화를 싫어하게 된 게 이거예요. 바가 되면요. 자명하지 않은 거, 양심적이지 않은 거, 분명히 잘못된 거를, 누가 봐도 잘못된 거를 인정을 못해요. 쉴드 쳐주고 있어요. 바가 되면. 죄는 저놈들이 지은데 그거 쉴드 쳐주고 있어요. 나쁜 짓은 저놈들이 하는데 그거 쉴드 쳐주려고 태어났어요. 그게 미워서 그때 뭐라고 한 거지? 좌파들의 위선적 행동, 선을 가장하니까, 지들이 선한 줄 아니까 위선자 비판할 때 좌파를 먼저 비판한 겁니다. 그럼 보수에는 위선이 없냐? 보수 위선도 탈탈 털어서 말씀드렸죠. 지금 대통령이 그 최근에도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십니까? 아니요. 예전에도 지지 안 했고 지금도 지지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됐건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 써가지고 이 나라에 좋은 일들 많이 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판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그리고 욕심꾼들. 욕심꾼들과 위선자들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권이건 비정치권이건 이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위선자들과 욕심꾼들. 그 윤씨라 실드 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라고 제가 실드 쳐주고, 우리 민족이라고 실드 쳐주고, 안 그래요. 다만 우리 민족 잘 되라고 하수박영 차원에서 잘 못한 것도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자고 용기 내자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민족한테. 여야 떠나서 위선자가 싫죠. 자, 이번에 그 위선자들, 와 진짜 또 좌파 저기 욕하네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욕하네.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이번에 보셨어요? 도종환 의원인가? 티벳 갔죠. 중국 가가지고 아붓 돌고 왔죠. 중국 가서 중국이 티벳 지배하는데 거기 보탬되는 연설하고 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러면은 중국의 티벳 지배는요, 일제가 우리나라 식민지로 지배한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그 자리 가가지고 연설까지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걔가 참 여기저기 용도가 좋아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니 중국의 티벳 그 지배를 돕고 오면 어떡하냐니까 뭐라고 하는지 봤어요? 신문 그 뉴스에서 보셨어요?
중국의 티벳 집회는요, 1950몇 년도의 일이래요.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티벳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분신 자살을 하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티벳에서. 50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티벳 침공은 지금은 상관없대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 분들 들으세요. 민주당 지지자나. 그러면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우리 식민지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지랄되고 있죠? 왜 일본한테 지랄되죠? 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 제정신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장경태인가? 티벳, 그 민주당 티벳 간 거 비판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티벳 상황을. 티벳에요. 아니, 티벳이 왜요? 티벳에는요, 달라이라마 같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티벳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면서 중국에 아부하기에만 지금 바쁜 거예요. 티벳 임시정부, 망명정부가 지금 다람살라 인도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우리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에 가가지고 도움 주고 온 격이 됐는데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하면 반일이라고 일본한테 막 지랄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위선자들을 이게 욕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그 무슨 윤석열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TBS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중국 응원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오염수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할까요? 민주당은 같이 욕하라니까요. 저는 제가 쉴드 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욕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저는 그분을 자명하다고 인정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욕하면 인정할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민 여론 호도하지 마라. 이번에 보셨어요? 그 민주당 그 국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니까 민주당 포기 안 했잖아요. 그놈이 그놈인데 포기하는 쇼라도 좀 하는 게 어떨까요? 민심을 달래려면 포기하는 쇼라도 해보는 거 어때요? 당장 잡혀갈 것 같아서 그런 건지 포기 못 하더라고요. 되게 위기에 몰려있나 봐요. 당장 잡혀갈까 봐.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지금 저기 뭐죠? 대통령 검찰 독재한다고 막 지랄되죠? 지네들 180석 가지고 입법 독재 장난 아니거든요. 법 마음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위선자들. 마음대로 법 만들면서 지들은 검찰 독재만 얘기하면 다 면죄부를 받는 이 위선자들. 그 위선자들의 꼬봉들. 걔네들이 지금 나라 그 대통령이 독재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독재 부리는 것도 입법 독재예요. 나라가 지금 개판인데 여러분 국민이라도 정신 차리자고요. 근데 국힘이 이번에 중국 건드렸잖아요. 민주당이 중국을 싸고 도니까. 그 중국인만 그 건강보험 적자래요. 그게 그 피보험자가요. 그 중국인들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인이 받는 그 피보험 대상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중국 사람들한테 퍼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지금 지적했잖아요, 국힘이. 어쩌다 잘했어요. 제발 계속 그 정신 차리기를.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그 180석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중국 앞에만 가면 비굴해지고 초라해지죠? 뭐가 걸려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가자고요, 공정하게. 왜 이런 모양새 안 좋다고요. 뭔가 뭐 중국한테 뭘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뭘 얻어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중국 좀 막자고 했을 때 정권에서요 시진핑 우리나라 그 오는 것 오게 하려고 그 기억나세요? 중국만은 절대 안 막고 막 버텼던 거.
10만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투표권 문제도 중국은요. 공산당이 있어요. 이 공산당이 이끌고 가요. 우리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당이 이끌 수가 없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국민들도 이끌고 가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도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투표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의 입김에 따라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나라라고요. 이런 나라한테 이렇게 많은 수에게 투표권을 주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우리 그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죠. 이런 거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중국과 싸우자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선을 넘어오면요, 경고를 해야 돼요. 나라도. 개인이나 나라나 선을 함부로 넘어오면요, 경고도 해야 되고요. 이게 외교 아니에요. 서로서로 공정하게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이면 안 되죠, 한쪽이. 그렇게 다른 나라한테는 자명한 얘기 하더니 왜 중국 쪽만 가면 한마디도 오염수도 말안 해. 답답하다고. 말 나온 김에 선 넘지 맙시다, 서로. 대통령도 소비자명을 안 지켜서 우리가 비판했듯이 자, 민주당, 소통, 비전, 자명, 신명, 요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저는 국민이 더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애초에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건 주권자인 국민이어야 되는데, 국민 안에 이 뭔가 이 뿌락지들이 국민을 와해시켜요.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빠들, 좌든 우건, 빠들. 빠들이 국민, 이 주권자들을, 위기로 몰고 가면서, 뿌락지 짓을 하고 있다고요. 권력자들의 뿌락지 짓을. 이 주권자들에게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이 홍위병 같은 존재들이. 그래서 제가 빠를 싫어합니다. 묻지마 지지자들 싫어합니다. 좀 물어보고 지지하세요. 우리부터 각성하자고요. 자, 우리는 뭐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 무슨 면제부 받았나요? 이렇게. 비판 시원하게 하면 우리는 책임 없나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전저제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은요, 자기가 책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남 탓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에요. 내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이다. 내가 더 깨어 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자명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더 책임 있게 주권을 행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매 순간. 그리고 이 나라, 내 나라인데, 내 나라 망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뭐할게 없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권자죠. 양심 포기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다남 탓이에요. 다남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대통령만 몰아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올라가면 짠 하고 다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제발 주인 아닌 것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지 말아달라는 게제 경고이고 부탁입니다. 제발. 신성한 주권자들이 주권 행사하는데 장난질 치지 말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주권자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라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결정해가는 그 결정, 그 결론이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한수한수 우리나라가 나갈 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홍익인간이 뭐고, 역지사지가 뭐고, 진정한 자유민주사회가 뭔지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위대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일부 욕심꾼들과 위선자들과 그 악제비들이 주권자들이 신성한 주권행위를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좌지우지하고 지들의 신념, 지들의 탐진치로 이 상황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안할 수가 없고 제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죠. 나라보다도 내가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판단입니까? 독재자 무섭다고 하는데요. 전 독재자보다 이런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한 독재자 가고 다른 독재자가 오는 건요,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한 번에 끝낼 일도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게 하는 건 이런 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잘하자.